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소렌토가 또 여러 가지로 공개됐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선수도 아니고 이거 뭐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야금야금씩 뭐 하나씩 계속 공개하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 막 뭐가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바일용 동영상이 공개됐고요. 사진도 왕창 공개됐습니다. 뭐 광고비를 전혀 안 들이고서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 이거 뭔가 공짜로 광고 당하는 느낌도 들고 약간 좀 이용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언짢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영상 한번 볼까요? 잠깐만. 멋있네요. 멋있네. 잠깐만, 멋있네. 이게 앞바퀴로 쭉 내려와서 앞바퀴에서 샥 하고 뒷바퀴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뒷모양을 보여주는 뭐 이런 형태네요. 뭐 일단은 특이해. 이래저래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일단 보닛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일자로 뻗은 거, 그리고 헤드램프하고 그릴이 그냥 하나로 탁 이어진 거, 이런 것들 최근에 기아차 디자인의 추세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헤드램프가 이렇게 덜덜덜 하는 표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기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도 멋있고 뭐 프론트 마스크도 멋있고 뭐 다 멋있어요. 잠깐 이거 타이어는 또 어디 거야? 타이어가 어디 건지 잘 안 보이게 살짝 가려놓은 건가? 컨티넨탈이라고 써있네? 20인치 휠이 껴져 있고 어쨌든 멋있습니다. 멋있고 뒤쪽에 이렇게 핀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살짝 보여주면서 소렌토 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브레이크 등 안쪽으로 깜빡이 등이 켜져 있어요. 깜빡이는 노란불이 여기 켜지나? 빨간색 바탕인데 여기 노란불이 켜진단 말이야. 특이한 점은 와이퍼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와이퍼가 위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네, 그런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 외에 뒷모양에서 특이한 점 또 하나 발견하셨어요? 저는 좀 특이한 점이 여기에 홈이 하나 있어. 트렁크 아래쪽으로 이렇게 홈이 하나 있는데 요 홈의 의도가 뭘까요? 손이 들어가는 건가? 여기로 손이 들어가서 트렁크를 열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죠? 어쨌든 뒷모양을 보면 지금 뭐 아주 빈틈없이 정말 선이 그냥 가득합니다. 여기도 선, 저기도 선, 여기도 각, 저기도 각 해서 밋밋한 점이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각이졌든 저렇게 각이졌든 모든 부분이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뒷모양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약간 이렇죠. 이 뭔 개! 이렇게 복잡한 뒷모습의 SUV는 거의 우루스하고 이 차밖에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선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 건지 선이 정리가 그래도 잘 됐습니다. 희한한데요. 기존 소렌토가 물론 더 예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차가 워낙이 더 크고 더 강인하고 그래서 아마 이 차가 거리에 돌아다니고 나면 기존 소렌토는 굉장히 좀 물렁물렁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차를 강인하게 만들어서 기존 차를 좀 의도적으로 노후화시켜 버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더 멋져요. 사진이 뭐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똑같은 사진인데 옆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두 번 찍은 것 같진 않고 사람을 CG로 얻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렇게 CG로 넣고 나니까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요즘 자동차 사진들 보면 좀 황당한 경우도 있죠. GV80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얘가 대체 키가 몇이야? 보닛에도 키가 안다. 그러면 얘 키가 한 1m쯤 되나? 아 이건 좀 비례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분은 또 차 앞부분에 있는데 차보다 키가 작아. 이러기에는 좀 아 이거 뭔가 비례가 안 맞는데 아무튼 이게 CG의 폐해라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CG를 할까? 사람 세워놓고 찍으면 안 되나? 실내 사진 보면요 15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실내에서 저는 이 부분이 금속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이건 금속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듯이 알루미늄이나 뭐 우레탄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막 열받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막 확대해서 이게 야 봤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드 트림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나뭇결 같이 살짝 보이거든요. 블랙 우드 트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울퉁불퉁해요. 사실 우드 트림으로 이렇게 턱을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고급 차에서만 보던 거거든요. K9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K5에 들어가더니 이제 소렌토까지
그러니까 모든 차종에 다 들어가는 그런 기아차의 어떤 실내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 고급 인테리어죠. 옆을 봐도 카멜색 인테리어 진짜 고급입니다. 이거 도어트림 이 사람들 대단한데? 3열을 보여주다 마네요. 잘 가다가 3열 어떻게 되나 하는데 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여주기 싫었겠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3열은 그냥 아직도 무슨 팰리세이드 정도는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보단 좀 낫다 이런 정도의 3열인 것 같습니다. 도어트림도 2열까지는 카멜색인데 3열은 카멜색이 아니에요. 완전 블랙이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3열은 주로 접어서 평소에는 열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접어놓고 있다가 짐을 주로 실어야 되니까 카멜색이면 그 부분이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2, 2, 2 그러니까 6인승인데 보니까 3열의 의자 폭이나 이런 게 지금 결코 좁지 않거든요. 무릎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해놨어요. 2열이 지금 앞으로 쭉 당긴 것도 아닌데 일단 레그룸에 있어서는 3열이 그런대로 공간이 나온다 싶은 정도의 공간입니다. 어쨌든 기존 소렌토에 비해서는 확실히 커진다고 하니까 3열도 제대로 좀 쓸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네요. 2열도 보면 어깨 위쪽에 지금 스위치가 하나 보이는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2열이 앞으로 젖혀지고 당겨지는 원터치 슬라이딩 기능을 만들어서 드나들 때 좀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이네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여기 이렇게 쭉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카멜색 인테리어 그리고 크롬 그리고 회색 이렇게 조합을 해서 투톤의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아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핸들 하나에도 이 조합들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핸들 하나에 크롬이 들어가고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 회색 가죽이 들어가고 카멜색 가죽이 들어가고 요게 다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이 투톤이야. 핸들 투톤인 거 이건 진짜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소렌토 정도 차에다가 이렇게 발랐다고? 손잡이에도 지금 크롬을 넣었어요. 손잡이 크롬을 넣었는데 이 손잡이가 SUV에 걸맞는 그런 손잡이 디자인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차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죠. 어떻게든 닮을 수밖에 없어. 어떤 차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포르쉐하고 비슷한 느낌을 지금 기아차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기아차 지금까지 나온 디자인들 보면 다 포르쉐에서 뭔가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카이엔의 도어 손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도어 손잡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손잡이인데 여기는 어쨌든 제대로 된 손잡이를 도어트림에 붙여놨고 아마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단순하게 문을 여닫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를 가더라도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손잡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잡이 어차피 여기 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 손잡이보다 이게 훨씬 더 몸을 지탱할 때 편하죠. 훨씬 더 잘 지탱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손잡이를 만들려고 하다 만 것처럼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냥 말았네요. 요것까지 하기는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고요. 자세히 보면 다이얼식 기어노브 보이고 사진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핸드폰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네요. 무선 충전 장치 위치로는 핸드폰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기어노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컵홀더 제대로 마련됐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됐고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 충전기도 마련돼서 이 센터 콘솔 위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네요. 다른 차들은 버튼이 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제 버튼을 위로 올려 붙여서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한 게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이 보이네요. 작은 핸드백 정도는 여기다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위치를 잘 조합을 했어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집어넣더니 요 안에 요 작은 공간에다가 스위치를 다 몰아넣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터치 방식도 이렇게 위아래로 두 줄로 해서 선택하기 편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오토 에어컨 같은 거는 하드웨어 버튼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버튼은 굳이 터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같은 걸 전부 다 터치로 한 거는 조금 제 생각엔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볼륨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은 터치가 아닌 거 뭐 이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계기판 보면 디젤일까요? 하이브리드일까요? 하이브리드는 아닐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다른 차들의 하이브리드들을 보면 여기 RPM 게이지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RPM 게이지가 6000부터 레드존이 시작되는 거 봐서는 가솔린인 것 같습니다. 가솔린 차의 인테리어인데 뭐가 좀 동그라미가 안 맞네. 그러고 보니까 뭔가 포토샵을 좀 잘못하셨네.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가솔린 차의 인테리어로 보이네요. 가솔린 차는 이번에 나오지 않고요. 가솔린은 하반기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가솔린 2.5 터보 이걸 선택하실 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무드 등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직접식이 아니고 간접식, 반사식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무드 등이 들어가네요.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해줬을까?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면 진작에 좀 해주지. 다들 그렇게 원했던 건데. 아무튼 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무드 등 이제는 좀 원 없이 좀 붙여주는 것 같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좀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센터 디스플레이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자주 사용되는 아이콘들이잖아요. 지도, 검색, 경로 뭐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한 컬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들이 직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아이콘을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콘을 보고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글씨를 보고 누르게 될 텐데 디자인도 좋지만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심지어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같은 톤인 것까진 좋은데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아이콘이 크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디자인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OTA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아이콘을 좀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너무 고급입니다. 이 정도 차급에 있을 수 없는 인테리어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공개됐는데요. 내일 또 뭐가 공개된다고요? 20일부터는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하고 다음 달 10일에는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꾸만 뭐가 나오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하게 되는데 얼른 실제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생산이 좀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히 이번 문제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파워트레인과 실제 사전 계약 가격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일즈 포인트 같은 것들이 영업사원들한테 배포될 것 같아요. 아, 페달도 예쁘네. 페달도 어떻게 이렇게 핸들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볼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핸들 디자인. 우리나라 자동차 여기까지 왔냐? 기생충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지금은 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페달 디자인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지? 이게 거의...